메이플랜드의 삶 24일차 그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먹방은 더블 치즈버거 2개, 치즈 감자튀김입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입니다. 그가 왔습니다. 저에게 얼마나 하냐고 물어보더군요. 내일까지라 그랬습니다. 한양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저의 인기도를 내리더군요. 저는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아무 말 없이 그는 갔습니다. 오늘의 만물 상점도 열렸습니다. 만물 상점 아이템은 다 팔렸고, 요렇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73렙도 73레벨. 찍어줬습니다. 어느덧 마력이 455까지 마력 올라옵니다. 455레벨. 와, 인일상의 455레벨. 방사상 방사상이 세라피스 모자를 400만 매소에 구매했습니다. 저의 모자, 물방 2상의 마방일상의 60% 사장 발린 다크 세라피스 경매도 해보았습니다. 노자 가격 60 60에서 정도 가격에서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맞아, 60까지. 90 나왔습니다. 자, 경쟁이 야, 시작되면 저렴한 75에서 가격. 90까지. 마지막 3초입니다. 3, 95. 2, 95. 아, 1. 진짜 95에 팔아? 진짜 너무 아쉽지 않니? 아하, 이럴 수가. 이걸 95에 판다고? 95에 거래가 됐습니다. 저의 모자 2인 1상의 방사상입니다. 오케이. 60% 착을 나 시작합니다. 욕심 없다. 내장만 발리자. 나 욕심 없는 사람이야. 방어도의 진심인 아예 남자 내장만 노력왕 발리자고. 먼치. 에이. 그러지 마. 그는 그러지 마. 60% 방어도 착을 없다니까. 하고 있습니다. 두 장을 성공하고 아, 한 장을 내장 안 실패한 발리는 건 가운데 네장 남았습니다. 어, 한 장만 더 하자. 세장 중에 한세장장 없어. 남았습니다. 한장 없어. 한장 가야지. 두장 남았습니다. 한장 남았습니다. 5작 됐습니다. 마지막 작 6작에 성공합니다. 물리 방어력 245에 마력 456이 245라니?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방어도를 올리기 위해서 65제 망토를 하지 않을까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익은 지출 모자 아이템과 작값 때문에 마이너스가 발생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익 490만 4213 매수입니다. 오늘의 지출 546만 7830 매수입니다. 오늘의 순이익 마이너스 56만 3617 매수입니다. 1에서 9일차 순이익 2956만 995 매수입니다. 메이플랜드 플레이타임 24일차 8시간 30분을 더해서 222시간 24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